선순환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마라 타나다라야야 나말랴 바르기 세바랴사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실 기원 드리며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불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망우의 공덕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할 시간은 육향제사 마지막이 됩니다. 마지막 되는데 주제를 여러분들께서 정신이 버쩍 들 만한 그런 제목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날 사람, 태어날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윤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누가 짐승으로 태어날 거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6항에 10원 6항 중에서 마지막에 아약 아 나왔죠? 아약 향 축생 다시 토를 답니다. 아약 향 축생 내 축생의 세계를 만약 간다 그러면은 자득 스스로 자득 대 지혜. 그러니까 축생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난다 그러는데 자득 대지혜 스스로 지혜를 얻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원이 됩니다. 10원 6향 중에서 마지막 항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축생이 되는데 축생은 어리석음의 극치가 축생이 되죠. 그러니까 축생들이 아무리 힘이 많아도 사람들에게 불임을 당하는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축생으로 태어난 것은 왜 그러냐? 인과를 무시한다. 인과를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인과응보는 선한 행동을 하면은 좋은 일만 있고 악한 행동을 하면은 고통이 따른다. 그걸 인과의 도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렇게 하니까 무시하니까 어떻게 옳지 못한 행동을 했겠죠. 축생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정법 염척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근데 저 정법 염척에는 축생의 종류를 34억으로 표시했어요. 근데 요즘 학자들이 표시하는 것을 보면 분류하는 거 보면은 물고기 종류가 6,400종이고 뭐 더 될 수도 있겠죠. 6,400종. 그다음에 새 종류가 4,500종. 그다음에 이제 일반 짐승 종류가 2,400종. 이렇게 일반 학자들은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생이 나는 형태도 사생 네 가지로 그럼 뻔하죠. 태, 난, 습, 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네 가지로 태어나는데 이건 삿된 행동을 했을 때 태, 전먹이 동물로 태어나가 태생으로 태어난다. 그는 탐진치로 국가 및 인간을 파괴하는 못되게 만든 그런 죄를 졌으면은 난생으로 태어난. 난생이 뭐예요? 새 종류, 닭 종류 그런 거죠. 그다음 습생, 벌레, 악신과 사견으로 타인의 재산을 약탈한 그런 죄로는 군뱅이가 된다든지 벌레가 된다. 그다음 화생은 살생 지업으로 지은 죄를 졌으면은 화생으로 태어난다. 화생은 이제 꿈속에 변화진다든지 다시 태어날 때 변화한다든지 또는 번데기가
나방이 되고 뭐 나비가 된다든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화생이라고 봐요. 예, 그러고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특히 이제 경전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부처님이 이제 법문하시는데 제자를 앞에 놓고 법문하는데 나중에 이제 안한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 법문하시는 날 환희심이 나가지고 정신이 포착나고 그 기쁨이 환희심이 넘쳐나는데 아,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서 이제 안은정 부처님께 여쭤봐요. 아니, 굽어갖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좋은 사람은 그 제가 보기에는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좋은 사람 왜 좋을까요? 그랬더니 전생에 500생 동안을 뱀으로 있었기 때문에 동면하는 그 업이 벗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습관이 벗어지지 않아서 졸고 앉았다. 그 다음에 아니 법문을 듣는데 땅바닥을 극적극적하고 앉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끊을 때 그러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은 500생 동안 지렁이로 있었기 때문에 그 업이 벗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 또 한 사람은요, 나무에 기대가지고 나무를 붙들고 흔들기다가 나무 쳐다보고 그렇게 앉았는데 그 사람은 왜 그래 그랬더니 저 사람은 500생 동안 원숭이로 이 나무에 저 사람은 뛰어다니고 그런 걸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 나무를 붙들고 앉았다가 흔들기도 하고 그걸 그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생으로 태어나는데 뱀으로 지렁으로 또는 원숭이로 이렇게 태어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부처님께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경전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 항목들이 쭉 있어.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빚. 남의 돈을 떼먹고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소, 말, 나귀, 돼지, 닭, 염소 이렇게 그런 짐승으로 태어나더라. 그러니까 하는 예를 들어서 경전에 또 비유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스님이 한 분이 지나가다가 들판을 지나가다가 좁쌀 있잖아요. 스스기라 좁쌀. 좁쌀이 이렇게 큰 늦었는데 아, 참 농사도 잘 지었구나 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되는데 남의 거를 만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손으로 좁쌀 이삭이 이제 늘어진 걸 손으로 이렇게 만졌어요. 만졌다 놓으니까 좁쌀, 그 조그만 좁쌀 알 세 개가 손바닥에 있는 거야. 그냥 남의 거야, 이거는. 또 일반인은 스님이에요. 그 이거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입에 좁쌀 알이니까 곡식이니까 입에 넣었어요. 그 공덕으로 밭 주인의 집에 소로 태어나가지고 소로 3년을 소로 갚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업을 지으면은 죄업을 지으면은 갚아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전생에 남을 감금하고 가둬놓고 요새 그렇잖아요. 감금하고 때리고 그런 사람들도 소, 말, 나귀라든지 돼지, 개, 닭이라든지 염소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감금을 해놨었으니까 이 생에 와서 묶임을 당하는 거예요. 소도 묶임을 당하죠. 말이라든지 나귀라든지 돼지라든지 갇혀 지내죠. 닭이라든지 개, 염소 꼭 묶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따져보면 이유가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음욕이 많은, 이제 전생에 음욕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너무 음욕을 많이 이게 피워도 짐승으로 태어난데 거위라든지 오리, 공작, 비둘기 또는 갈매기로 태어난다. 그게 왜 그러냐? 털이 많아가지고 감촉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음욕을 많이 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성을 많이 낸 사람은 성을 많이 내도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을 많이 냈으니까 그 독한 성한 마음, 성내는 마음을 내려놓질 못하고 그대로 죽어서 업이 이어지다 보니까 독사라든지 전갈 또는 독거미로 태어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이제 어리석음의 극치가 되면은 이제 또 개미라든지 지렁이라든지
달팽이란 두더지라니 땅 속의 어둠을 보지 못하고 땅 속에서 땅을 파고 다니는 기어 다니는 그런 모습들의 중생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하면은 잘난 체하면 고양이나 사자, 호랑이 표범으로 나타나지라. 자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귀가 되고 멧돼지가 되고 낙타가 된다. 그 다음에 인색한 사람, 원숭이가 되고 곰이 된다. 인색, 남한테 베풀질 못하고 인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원숭이 아니면은 곰이 된다. 그럼 볼래요? 원숭이 잡으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호리병이 있잖아요. 이만한 호리병. 여기다가 꿀을 넣어놓고, 에? 꿀. 꿀을 넣고 나무를 요만한 거 하나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냄새를 맡다가, 어우, 꿀을 좋아한다는 거, 원숭이가. 요 안에 손을 확 넣는 거예요, 이제. 넣고 나서 보니까 딱 잡히는 거예요. 야! 이 나무를 잡은 거를 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 내려 보니까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걸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손을 놓으면 되죠. 근데 손을 놓으면 되는데, 손을 놓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끈으로 해가지고, 나무에다 이렇게 이제, 어? 나무에다 묶고 나누면은, 사람이 잡으러 가도, 요 손을 놓고 빼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거를 집착심이 많아가지고, 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한테 붙잡힌다. 그냥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응? 그러니까, 지금 저, 인색한 삶을 살아서 집착심이 많아가지고, 예? 남한테 베풀질 못하니까 욕심이 많아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곰은, 곰, 이제, 여기 이제 굴. 이게 흙이에요, 이건. 곰 굴이 여기 있다 생각하면 여기 나무에다가 나무가 이렇게 자라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가지,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줄을 매달고, 바위, 돌. 돌 큰 걸 매달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곰이 굴 앞에 나가니까 큰 돌멩이 있는 거야. 이걸 갖다 버리는 거야, 저짝에. 버리고 오면 이제 또툭 치고, 그네로 만들어 놨으니까 또 와서 툭 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멀리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럼 또툭 치고, 이게 그네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만큼, 이 머리를 쓰질 못하고, 어? 생각이 굳어지니까, 나중에 저 막 멀리 버리고 오다 보면, 저 그네에 매달린 이 큰 돌이 와서 쳐가지고 기절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한 만큼 숫자를 못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 밖에 못 센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곰 구려면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세 개만 남기고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았어도 하나 둘 셋 여기 세는 게 세 밖에 못 세니까 인색하기 때문에 복을 안 줘서 많은 복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곰이 인색하고 또 원숭이가 그만큼 인색하기 때문에 이런 내생에서 원숭이나 곰이 돼가지고 고통을 받고 산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까마귀나 까치나 독수리가 된다. 그러니까 까마귀에 봐요. 썩은 새라든지 썩은 동물을 파먹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몰랐으니까 썩은 거를 먹고 산다. 이제 그게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대접해주고 배우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에서는 닭이라든지 개라든지 여우로 태어나는 경향이 많다. 에?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남한테 빚을 많이 줘도 동물로 태어나고 전생에 남을 감금하고 가둬놓고 나쁜 짓 해도 동물로 태어나고 음역이 많은 사람들도 또 동물로 새나 털 많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성을 내도 뭐 독사로 태어난다든지 어리석으면 이제 개미 지렁이 달팽이로 태어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인색해도 그밖에 복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의 반대되는 그런 역할로 다음 생에 태어난다. 인색했으니까 쓰일 못하게 만들고
사람이 붙들리지도 못하게 하고 붙들게 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원숭이들이 이 나무 저 나무로 따르면서 나무 열매 따먹고 고생만 하게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끄러움을 몰라도 염치 없는 사람이 돼도 그만큼 썩은 거나 먹고 못된 거나 이제 주워 먹고 사는 그런 업을 짓고 산다. 착한 사람을 무시해도 그렇게 된다. 그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사람들은 전부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짐승으로 하면 그러니까 전체 통체적으로 말하는 거 짐승, 새 종류라든지 뭐 독곰이라든지 개미라든지 또는 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태어난다. 이제 그런 거를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일로 들어가면은 축생들은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를 정득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도 여기 한국에 나왔었죠. 어리석으면은 축생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뭐냐? 깨달음을 길로 가야 된다.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실천, 지금 행동으로 어떻게 옮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옮기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는 전부 짐승으로 태어난 이해를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지혜를 정득하려면은 우선적으로 각 사찰에서 법회도 많이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경전을 읽는다든지 또는 불서를 본다든지 그게 적을 때는 테레비방송을 봐서 법문하는 얘기를 말씀들을 열심히 듣는다든지 그런 걸 보충해 나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그러니까 큰 힘이 센 황소도 어린애가 몰고 다니는 걸 보면은 그만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 잡아끌면 절로 가고 이를 잡아끌면 절로 가고 모는 대로 다니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 그러니까 업이 얼마큼 무서운가 하면요, 이제 개를 예를 들면 개를 대가 묶어놓잖아요. 묶어놓고 살면은 가끔가다 이게 묶어놓은 게 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오면 주인한테 쫓아와요. 그래서 다시 묶어주길 바라요. 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다른 사람을 전생에 가둬놓고 감금시켜놓고 묶어놓고 갈세야 그러면은 똑같은 대접을 다음 생에 받는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인과를 무시한 인과. 인과 똑똑이잖아. 인과응보. 선한 행동을 하면은 좋은 일이 있고 나쁜 행동을 하면은 괴로움이 당하고. 그러니까 전부 지금 이렇게 정법 염치의 34억 종류나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여기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고기란 새라든지 짐승의 종류를 이렇게 표시해놨지만은 이렇게 사는 중생들이 전부 다가 전생의 인과를 무시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걸 반드시 불교를 안다는 얘기는, 특히 안다는 얘기는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은 좋은 일이 반드시 있다. 이제 그거를 알고 악한 행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만큼 자기도 과부를 받는다. 이걸 반드시 알라.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보면은 진료실에서 만난 붓다. 진료실에서 만난 붓다. 책 이름이 진료실에서 만난 붓다. 이 책이 이름인데 이 책을 지은 마크 웹스타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해놓은 얘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지막 얘기를 마감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굶주림과 성욕, 배고프면 못 살잖아요. 우선 죽고 사는 문제가 돼. 근데 그 다음에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는 본능에 들어가다 보니까 성욕 두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부분이 바로 축생으로 간다. 그러니까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바른 삶을 살기를 우선 바라는 마음에서 타이틀을 여기다 이제 아야향축생 자극대지혜, 지혜를 우리 축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이제 그래, 옛날 스님들이 동물도 말이나 개나 소 이게 보면은 발 버리지 마라 그러고 지나가요. 그런 얘기들이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발언의 뜻으로 그런 말씀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